김민희 홍상수 손장난 맞담배. 김민희 홍상수 손장난 맞담배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과 프랑스 칸에서 맞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제70회 한국제영화제를 찾은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가 서로 마주 보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의 사진이 전해졌습니다. 김민희와 홍상수는 지난 제70회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돼 프랑스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칸국제영화제에는 홍상수 감독의 신작 클레어의 카메라 그 후 총 2편이 초청받았으며 배우 김민희는 두 영화에 모두 함께 했었는데요. 이틀 연속 홍상수 감독의 신작은 칸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며 지난 21일 오후에는 칸국제영화제 스페셜 스크리닝 부문의 클레어의 카메라가 공식 상영되고 경쟁 부문의 그 후가 상영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한편 지난해 방송된 채널A 풍문으로 드러쇼에서는 김민희와 홍상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는데요. 방송에서 김유성 기자는 김민희가 홍상수 아내가 찾아와 따지자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냐고 말했다고 한다라고 전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은정 기자는 뮤즈다 뭐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불륜, 추문일 뿐이다라고 말했고 최여진은 내가 홍상수 아내라면 김민희 죽여버렸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홍상수 김민희 손장난 목격담이 재조명되고 있기도 하죠. 지난해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두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뉴스엔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을 목격했다는 한 관계자는 손도 잡고 약도 챙겨주고 가는 내내 계속 손가락 장난을 치면서 엄청 다정하던데 근데 둘이 무슨 사이야? 누가 보면 좀 오해하겠어라고 말했는데요. 당시 홍상수 김민희 두 사람은 제69회 칸국제영화제가 치러지는 프랑스 칸에 동반 입성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도 두 사람이 손장난을 치며 친근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죠. 독일에서 열린 제6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카메라 앞에 등장했다. 두 사람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을 살며시 잡는 등 친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